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봄 사랑 벚꽃 말고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 오니까 괜히 설레기도 하고 오늘은 대표적인 봄 아우터 데님 자켓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선 2021 스프링 패션 데님 근황은 어떤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패션에서는 빠질 수 없는 소재인 데님. 2021 스프링 데님에서는 다양한 셋업 데님들을 볼 수 있었어요. 브랜드마다 브랜드 특색을 살렸기에 아 요런 느낌이 다 유행이다 라는 건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세트로 입는 게 요즘 감성이구나 싶었습니다. 세트로 입는 데님이 투머치 레트로 아니야? 너무 복고 같아 하실 수 있겠지만 잘만 입어주신다면 이너만 고민해도 되는 편리한 옷 그리고 단품 활용도도 좋으니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데님 자켓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비슬로우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보자마자 실루엣적으로 살짝 분해나는 감성이 나서 데려왔어요. 일단 제품을 설명드리면 자켓은 드롭 숄더에 오버핏으로 나왔고요. 기장이 숏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리 길이 길어 보일 수 있는 데님 자켓인 것 같아요. 포켓이 6개나 있어요. 가슴팍에 사이즈에 이너로 2개. 가방 갖다 버려. 자켓이 단품으로도 이뻤지만 세트로 나온 바지도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앞쪽에 원턱이 잡힌 커브드 형식의 팬츠인데요. 뭔가 실루엣적으로 어벙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요즘 감성,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뽑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요게 요즘 감성이구나 하고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는 그 르응땡땡 브랜드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요. 아직 블루 컬러감의 데님 세트가 나에겐 투머치 레트로다 하시면 아이보리 블랙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캐주얼하면서 클래식한 데님 자켓을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까요? 셋업을 입으셨을 땐 흰 티에 흰 스니커즈로 그냥 미니멀한 감성 그냥 좀 분해나게 입어주시고요. 그리고 좀 헐렁한 핏에 슬랙스와 후드 조합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컬러를 활용하라. 그래서 루즈한 실루엣의 팬츠와 컬러 니트로 포인트를 주면 데님도 포인트 되는 룩 어떠실까요? 자 다음은 캐주얼 무드보단 미니멀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 들어와요. 민더 워드롭 데님 자켓을 준비했는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깔끔한 실루엣에 살짝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민더 워드롭만의 오렌지 포인트 디테일이 살짝 자그마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작은 디테일에 내 지갑이 팡! 이 제품 또한 셋업으로 나오는데요. 자켓이 너무 미니멀한가 했더니 셋업으로 내주신 바지가 트렌디하더라고요. 무호비 디테일로 벨트선은 따로 없는데 사이드 어저스트 디테일로 약간 감성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또 사이즈 조절에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퍼티그 감성 바지에다가 미니멀한 재킷까지 감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흑청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무난하겠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인디고 컬러도 있고 크림 컬러까지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셋업에 추천드리는 코디는 셋업으로 가실 경우 흰 티셔츠 하나 툭 걸쳐주시고 뭔가 슈즈를 조금 더 러프한 느낌으로 신어주면 뭔가 감성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실 크림진과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이쁘고요. 오버핏 실루엣의 자켓이니만큼 좀 어벙한 핏의 벌룬 팬츠와 매칭을 하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제 마지막 무드의 데님 자켓은 바로 엘무드 제품이에요. 이미 기본 데님 아우터가 있고 난 좀 특별한 디자인을 원해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깔끔하다 싶다가도 힙하다가도 왔다 갔다 약간 다중인격처럼 저처럼 드롭 숄더의 오버핏 실루엣인데요. 에비에이터 점퍼랑 블루종이랑 이렇게 섞어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인지 깔끔하면서도 살짝의 러프한 느낌이 있어요. 포켓 디테일도 굉장히 고급지게 들어가고요. 등판 크로싱 되는 라인까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단의 곱창 상징까지 트렌디함을 다 잡으셨어요. 하지만 제일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거는 바로 이 제품의 컬러감이에요. 사진으로도 안 담기고 분명 영상에서도 이제 정말 완전 똑같이는 안 잡힐 거지만 뭔가 오묘한 물 빠진 데님 컬러인데요. 이게 절대 코디적으로 어렵지 않은 컬러예요. 그래도 이 컬러 키미야 나는 데님인데 이거 너무 밝아 하시는 분들은 흑청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아우터 코디 추천은요. 힙한 감성이 살아나게끔 조거와 후드와 매칭을 해주셔도 이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하셨 회색 조거 팬츠와 매칭을 해줘서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깔끔해 보이는 맛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흑청 데님과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이쁜 아이템이니까요. 다양한 연출 해보실 수 있는 자켓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올 봄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 다른 느낌을 내주는 데님 자켓을 추천드렸는데요. 데님 자켓은 유행 안 타고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고 트렌드에 엄청 민감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셀렉한 모든 브랜드에서 이벤트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우와! 제가 셀렉한 만큼 여러분들께도 한번 입어보는 선물,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봄 향기 가득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봄 사랑 벚꽃 말고